11월 17일 화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 비타민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3분 기도의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과 혹시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 또는 기대하던 선물의 짜릿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마음 설레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선물을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이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손끝이 발걸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감사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3분 기도의 가족들께서 보내주신 감사일기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귀한 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가고 계신 산문기도의 가족분들의 감사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자님의 감사일기입니다. 산곡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 부족함 없음 감사. 자녀 건강 감사. 아, 네. 감사일기에서 마음이 부요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연자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거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산문기도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요. 또 다음 분은 어떤 감사가 담겨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감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신 감사. 짧은 감사 사연이지만 매일 먹는 음식, 건강, 직장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시는 사연자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늘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 그럼 한 분 더 나눠볼까요? 어제보다 더 기쁜 날 허락하심 감사. 순환과 삶을 나누며 신앙 안에서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 예배일기 속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알게 하신 감사. 자녀들과 손녀딸들의 일과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 네,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제보다 더한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사연자님의 감사 고백이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원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소중한 감사일기로 3분 기도회에 사연도 보내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3분 기도회 가족분들께 행복띠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선물합니다. 선물곡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시간 너희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 은혜가 되네요. 찬양의 노랫말처럼 이 시간 3분 기도에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저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얼마 전 3분 기도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감사일기 사연자님께서 자신의 감사일기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난다는 연락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감사를 나누다 보니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한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네요. 산문기도의 가족분들께서도 댓글로 한 줄 감사 쓰기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로 시작한 감사 나눔의 씨앗이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큰 열매가 되어 풍성한 은혜로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감사 가득, 은혜 가득한 보물 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 주님 앞에 나